이상훈의 추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아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김포 롯데몰 쪽에 레고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에서는 뭐 5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I love 레고 in 서울 입구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누구, 얘는 누구야? 페퍼와 피덜트 고객님. 어머! 피덜트 최범주님.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게요.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사진?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 대박 사건. 저는 셀카를 찍겠습니다. 고객님, 우리 같이 셀카 찍어요. 오, 그럴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머, 일로? 제 옆으로 오세요. 어머, 이거 웬일이야? 자, 하나, 둘, 어. 셋, 김치. 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클래식 그 스페이스네요, 그죠?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78년도에 만들어진 레고들이에요. 와, 우주정거장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다 보여드려도 되나? 여기 보시면 와, 여기는 인간과 외계인이 같이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있고, 여기 뭐 도깨비도 있고, 아 이게 뭐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지금 물건들이 있습니다. 와, 얘들은 진짜 오래된, 이게 지금 잠시만요, 한 40년 된 브릭들인 것 같은데, 와 이게 지금 저걸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요런 거, 요거 지금 달표면 되어 있는 요런 베이스는 진짜 구하기 힘든 옛날 올드 그런 모델들이에요. 여기 지금 뭐 대단합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우와, 네. 우주정거장이 아주 로봇도 보이고, 우주정거장이 아주 멋지게 여기 달표면, 이게 달에서 타는 차인가요? 토끼가, 잠시만요, 여기 안에 토끼 알바가 약간 그럴듯하게 지금 우리 복장을 하고도 있고, 되게 재밌는데요? 하마도 보이고, 잠시만요. 여기 지금 아이언맨도 하나 있고요. 여기 닭 알바도 있고, 오, 진출을 많이 했구나, 이쪽으로. 아, 이거 우주정거장, 이거 우주 모노레일이 보이는데, 쟤는, 이거 진짜 구하기, 이거 진짜 옛날에, 이 모델은, 아, 못 구하는 모델인데. 디오라마를 쫙 꾸며놨는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R2D2 캐릭터 숨어있다고 스맨이도 숨어있고, 이거 와서 그냥 단순히 막 구경하고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캐릭터들이 있나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여기 보시죠.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와, 이게 지금 규모가, 우와, 엄청 큰데요? 그 왕좌의 게임에 등장했던 그 난공불락의 이어리성을 그대로 만든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안에 보시면, 좀 들어가도 되나요? 좀 실례하겠습니다. 야, 여기 병사들이 지금 어디 출정을 하고 있고요. 어머, 어디 가니, 니들? 얘들은 어디 가지? 약간 반지의 제왕 느낌도 비슷해. 저기 간달프 형님 뒷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 성 보십시오. 이거 어마무시해. 끝도 없어. 이야,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병사를 이제 보초하고 있는 병사도 보이고요. 아, 이거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이야, 여기 좀 어디? 안에 지금, 아, 대장, 어머, 여기 대장장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 망치로 뭐 칼을 하나 만들고 있네요. 이야, 요 안에 뭐 술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어우, 뭐야, 이거 뭐. 이거 보시면, 오오오오. 여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높이 쌓아 올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와, 여기는 뭐 벌써,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아유, 쥐들이 또 같이 있고. 하, 여기 뭐, 비중기부터 해서. 대단합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4년이요? 이거 만드는데 4년 걸렸대요, 여러분들. 와, 보시면, 우와. 여정을 떠나는, 아, 약간 본인이 여기에 역할에 빠져서 약간 상황극을 하면서 약간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마병들인가요? 아, 창병들. 아니, 기마병. 창 들고. 어디 또 출정을 하고 있고. 맨 앞에는 또 저런, 얘는 말도 안 탔네. 여기는 맨 앞에는 우리 완무기사가, 예, 칼은 안 들고 방패만 딱 들고 지금 출정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야, 맞아, 봐봐, 얘 맞잖아. 간달팽님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우와, 여기 앞에, 여기 정면이 예술이네요. 우와, 여기가 성, 와, 이게 안 담긴다. 어떻게 얘들은 뭐, 신현하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화려한 거 보니까 공주님인가, 그쵸? 와, 저 안에 내부들도 디테일을 얼마나 많이 신경 썼을까요, 그쵸?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와, 대박입니다. 군데군데 병사들 다 지키고 있어요. 어, 다들 뭐 밥은 먹고 일하시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런, 이게 예술작품들이에요, 거의. 이거를 지금. 와, 오! 여러분, 마을이에요, 마을. 짜자라잔. 우와,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기차 잠시 온다. 빵빵빵빵. 기차가 오고 있어요. 와, 빨간색 기차. 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제품들과 이제 창작을 섞어서 굉장히 훌륭한 디오라마를 만들어냈고. 야, 어, 흰 기차도 한다. 화이트 기차. 여기는 뭔가 유적지 느낌, 박물관이네요. 뭘 새로 만드는 건가, 아니면 부서진 것을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와, 저 안에 투명한 채광은 엄청 잘 되는데, 저 안에 보시면은 뭐 책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아, 저기 엄마와 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박물관 여기 지금, 네, 안내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디테일하다. 어머, 문 열었네. 오픈했구나. 그래요, 그래요. 야, 여기 위에 멋있게 탑도 있고. 와, 이 건물들, 빌딩들 뭐. 우와. 여기 지금 전화가 부스도 보이고. 이건 극장인가봐요. 티어터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티어터. 아, 그래요. 안에 배우 없나? 배우. 저 안에 그럼 뭔가 배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 위에 여기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 카고. 자동차. 소방차도 있고. 오, 기차 또 지나갔지요? 어, 도둑, 도둑! 이거 잡아라, 잡아라! 지금, 어, 경찰도 없는데 지금 혼자 손 들고 있네요. 그리고, 우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입니다. 아, 우리 여기 이탈리아에서 오신 그 로마브릭 디자이너 분들이 또 한국에서 이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태극기와 이탈리아 깃발도 맨 위에 붙여 있고요. 와, 여기는 뭐 주유소도 보이고. 진짜 마을이네요, 그쵸? 견인트로. 어, 레카차죠. 그리고 여기 병원이네요. 아, 여기 병원 응급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될 텐데. 벌써 들 곳에 뭐 누가 있나요? 네, 아직 없네요. 어우, 여기 지금, 어우, 너무 디테일해. 여기 안에 보시면 목발 짚고. 아, 저게 피규어 너무 귀여운데? 저거 파는 건가? 여기, 어, 조커가. 와, 여기는 시티 거리에요, 거리. 대박입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어? 여기 지금 그냥 일반 연못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지금 우물 같은데 여기서 지금 상어가 나온다고?
상어가 있는데요? 야, 이거 진짜 오토바이 저기 폭수족들 좋아. 어디 가니? 야, 오, 지금 뭐, 앞바퀴 들고 난리 났습니다. 예. 우와, 여기, 요거는 창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카페 코너 기존에 있는 제품. 거의 뭐 창작품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여기는 뭐예요? 시티뱅크, 아, 은행. 은행이면 또 강도가 출동해줘야 되고, 강도가 출동하면 어떻게 경찰들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바리케이드 친 상태에서 막 웅성웅성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그냥 보통 은행 강도가 아닙니다, 지금. 로봇으로 탄 은행 강도가 지금 사람을 잡았어요. 어머, 경비원이신가? 저분을 잡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슈퍼맨이, 슈퍼맨이 지금 날아가지고, 이 지금, 아, 빔 한번 쏴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와.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다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나오세요, 다들. 예. 와, 건물들 하나하나 너무 예쁘네요. 어? 요거는 닌자고. 이거 에어 주짓수 상원을 약간 변형해서. 아, 여기 지금 용머리 있는 거 보니까 얘가 그 불의신전? 불의신전을 조금 재창작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기 뱅크. 여기 브릭뱅크 하나 더 있는데. 저기는 창작뱅크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모델, 네, 브릭뱅크라는 모델인데 여기는 아직 안 탈렸네요. 다행입니다. 어, 소방차도 많고 여기 시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 많이 저기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셨고 공무원들도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어, 기차가 또 지나가지요. 어머, 이분은 지금 좀 나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 그쵸? 네, 빨리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여기 지금 애플 스토어도 있어요. 투명 브릭으로. 와, 진짜 여기, 어머, 사과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셨네. 요거는 그 오래된 낚시터 브릭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쵸? 기차 여기 있는데, 어머, 섰다. 예, 섰어요. 어, 엉뚱이 수지 여기. 어머, 정차하는 거 봐. 정차할 때 알죠?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거. 우와, 디테일해. 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탄다고? 지금 여기 엄청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여기 또 섰어. 어머, 어머. 와서 쓴다 쓴다. 이번 정차하실 역은 I love Lego City 시티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그냥 슬금슬금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어? 쟤는 안 태웠어요. 쟤는 그냥 가요 지금. 어, 얘도 간다. 어머머머. 어. 야, 여러분 저 위에 보이십니까? 저 위에, 저기 위에 보시면 키콩이, 키콩이 저기 지금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머, 얘 이거 간판 돌아가는 거 보시면 레고가 꼭 딱딱한 블럭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런 선들, 이런 고불고불한 그런 선들도 가지고 있는데 고무재질로도 있고 걔네들로도 이렇게 멋진 조형물, 이런 멋진 건물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와, 여기도 예술이고. 오, 여기 보시면은 놀이공원 같아요, 놀이동산. 아, 이거 잔디밭으로 쫙 깔아놓은 것 같고. 배트카가 여기, 잠시만요. 오, 배트맨도 놀이공원 왔구나. 어? 지금 사람이, 오, 배트맨이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오, 저희 지금 입장료를 받는 쪽이 있는 것 같고. 아,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전목마, 그리고 관람차, 페리스 뮤지어, 그리고 롤러코스터와 요거, 요거 페어그라운드 믹서. 와, 요거, 요거 빨리 저도 조립해보고 싶네요. 저도 요거 지금 저 롤러코스터만 지금 비싸서 아직 못 샀고 나머지는 제가 다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저도 놀이동산이랑 시티 만들어보는 게 또 목표인데, 아무튼 요거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와,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중세 성입니다. 아, 대박입니다. 여기, 오, 여기, 여기는 지금 마을이고, 이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뭘 따러 가나, 그죠? 어, 삼지창을 들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요거 옛날에 그 중세 마을 시리즈 있어요. 그런 부품들을 가지고 약간 브릭들, 보니까 풍차도 모이고 하는 거 보니까, 어, 맞는 것 같아요. 저 안에는 뭐가 있으려나, 저 안에. 아, 여기는 광산이군요, 광산. 아, 이거 다들, 여기 마을 분들은 저기서 이제 뭐 금이나, 뭐, 구리나, 뭐, 아연, 니켈, 철, 뭐, 그쵸? 다양한 광물들을 채취하면서
먹고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광산 안에 지금 들어가 계셔서 지금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와, 여긴 성이네요. 캐슬, 캐슬. 우와, 여기 지금 활을 든 병사도 여기 보이고요. 이야, 디테일합니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뭐 지금 잔치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여기 치킨! 어우, 저거 치킨도 아니고 뭐라 칠면조 부위를 팔고 요 마을 광장에 지금 광대들이 지금 할아버지를 다구리... 아니 할아버지를 지금 때리시는...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아니죠 지금? 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어르신을 공경해야 되고요. 와, 여기도 마을 대단합니다. 어머, 저기는 지금 그 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오, 와, 여기 마을 밖으로 가면은 아이고 뭐 어디 복귀하시는구나. 아, 여기가 이 보시면은 이쪽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번화가 수도잖아요. 수도. 네, 지금 성이 있는 수도고 옛날 수도고 요 강으로 나가면 여기서부터 좀 약간 시골 느낌이 조금 있네요. 어머, 여기 성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성은 뭐지? 왠지 약간 보면 풀 색깔도 조금 올드해 보이고, 오, 여기 지금 뭐 늑대 뭐 이런 것도 뭐 사는 거 같고. 그래, 왠지 으스스했어요. 수산하고. 오, 여기가 여러분 드라큘라. 어머, 여기 낚시하네요. 여기 지금 고기 낚은 건 아니고 고기가 지금 물 위에 약간, 그쵸, 참치 느낌으로, 참치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약간 지금 떠있는 그 순간에 포착한 것 같고. 오, 여기 지금 뭐 대적하고 있는 분들, 곰이 나타났어. 곰이, 야, 지금 막 병사들이 5명이 지금 곰을 포획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먼저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지금 뒤에 온 애기들이 막 난리 났죠 지금. 소리가 신기한 거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 해적선입니다. 아, 기존의 해적선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재창작한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 이거 해적선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엄마한테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네요. 그냥 노래에서 끝났어요. 저기, 우와! 잠시만, 이거 봐. 여기 지금, 여기는 난파선 이런 데에다가 지금 우리 해적들이 조금 있고, 어머, 여기 지금 해골들, 벌써 시체들이 좀 많이 생겼고. 이거는 캐리비안의 해적이 좀 생긴다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디테일합니다. 정복은 병사가 지금 괴물 문어에게 지금 붙잡혀 들어가는데, 잠시만, 웃고 있어. 저 친구가 웃는데요? 그래, 여기 인어들이 사네요. 인어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인어들이 살고 있고, 여기 지금 상어떼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상어들이. 그러니까 인어 섬에 한 주로 못 들어가고, 인어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와, 보시면. 용암이 흐르고 있고요. 와, 이런 섬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해놓고, 여기 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 안에 지금 뭐 칼도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얘는 지금 밀어서 지금 떨어뜨리고. 뭐 상어밥이 되게 생겼어요. 고래밥은 맛있는데. 이렇게 배가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있던 배들을 지금 이렇게 합쳐서 큰 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아, 쉽지 않아. 벌써 지금 애들 난리 났잖아 지금. 우와,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는 해적초소인 것 같아요. 해적초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저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하진아, 그 개콘에 나오는 아저씨. 그래, 안녕. 알겠지, 누군지? 너 좋아하잖아, 개콘에. 그래. 나오는 아저씨. 안녕. 이거 사진 찍자, 다 같이. 그래, 엄마 앞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쩌다가 찍어줘, 누나. 그건 아저씨랑 너넨 나 모르니? 그래, 모르나 봐, 어머. 까먹었어. 그래, 니글니글 아저씨 아니야. 알아? 진짜 기억이 몰랐는데. 그렇지. 하나, 둘, 셋. 알아? 야, 너 부산 투혼이다. 이렇게 팔 아픈데도 이거 구경하러 오셨어요? 대박이다. 와,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리는데, 우와우! 오! 여기 약간 로마 병사 같은 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횃불 앞에서 뭔가 다짐을 하면서 뭔가 출정을 하나요? 오, 뒤에 저기 여신, 여신 한 분이 이렇게 걸어나오, 어머, 걸어나오는 걸 어떻게 표현을, 어머. 저런 브릭은 또 처음 보네요. 와. 여기는 지금 살아있으신 분들은 아니고 다 동상들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와, 여기는 웅장합니다. 저기 안에 보시면, 오, 조명도 되어 있네요. 저 안쪽으로 좀 조명이 있나? 어머. 오, 조명 설치도 좀 하신 것 같고, 안에는 뭔가 그런 신전 느낌으로 보십시오. 와, 이거 우리가 뭐 많이 본 건축물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네르바 광장을 그렇게 디오라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사인이 들어갔죠. 이게 레고 회장님의 사인이랍니다. 이거 요거만 떼서 갖고 가고 싶다. 요거만 떼가지고. 그만큼 이제 레고에서도 그렇죠. 기존 제품은 아니지만 이 디오라마 창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에는요. 아, 여기 뭐 풀장도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아, 너무 애기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창작을 좀 생각하시는 또 이 레고를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와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I love Lego. 진짜 내 마음이다. I love Lego. 여러분 안녕.